당신은 어떤 직업을 희망하시나요? 현재 계신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위키백과에서 직업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가? 만약 갖게 된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람도 있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업무 시간과 강도에 비해 연봉이 적다고 느낄 때. 둘째, 돈은 많이 벌지만 일이 재미없어 적성에 안 맞고 보람도 없을 때. 셋째, 월급도 적고 보람도 없고 몸도 힘든데 사회에서는 안 좋은 대우를 받을 때. 공자는 직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직업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3프로TV 김동환 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안정감 있는 직업을 원하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지 말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이 모여들고 재테크 정보가 쉴 새 없이 넘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훗날 연금도 수령할 수 있겠지만 연금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시겠죠? 두 번째, 본인이 바라던 꿈, 즉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현재 대학생이거나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취준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꿈을 좇아 직업을 찾으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보람과 재미를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배우고 시장을 미리 경험하며 미래에 내가 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말이죠.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는 대신에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게 합니다. 따라서 직업이 궁극적으로 나의 꿈을 향하거나 가까운 목표 달성을 위한 경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30대인지 40대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만이 정답임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